요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정말 제가 되게 긴장한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? 너무 좋아. 행복에 겨워서. 좋아서 너무 좋아서 더듬었나 봐요. 예. 예,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하신 분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의원님이신 정대원 의원님을 잠시 보시겠습니다. 아니 이게 의원님 무슨 차림이세요? 연탁봉사이더라고요. 연탁봉사 잠시 올라오세요. 예, 잠시 소개 좀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, 좀 안녕하세요. 경기도의 정대원 의원입니다. 제가 평소 우리 염수영 가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세요. 근데 오늘 마치 우리 광명시에 또 연탁되는 데가 있어요. 우리 한 봉사자들하고 학생들하고 600여 명이 봉사하는데 제가 또 예전부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옷을 양복을 갈아입을 수 없고 또 우리 특히 우리 염수영 가수님은 순수하십니다. 늘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아마 이렇게 제가 옷을 또 멋있게 오면 싫어해요. 그래서 또 우리 또 김수환 또 작곡가님도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한테 안 가면 저 앞으로 안 본다고 해서 저는 그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말 또 우리 광명시에 우리 염수영 가수님이 떴는데 또 그래도 이제 또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이지만은 또 우리 광명입니다. 제 지역구가 제가 또 안 올 수가 없죠. 우리 염수영 가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늘 좋아하기 때문에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우리 광명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의원님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네.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어려운 항상 좋은 일 많이 해주시니까 항상 얼굴 밝으시고 네, 멋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의원님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. 네. 전에 이어지는 곡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. 앞으로.